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여러분, 동요 알아요? 동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전 좀 맞아요. 아, 유튜브 다 됐어. 이런 약간 어렸을 때 TV에 나오면 좋은 것이다 이런 걸 모으식을 심어준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나오니까 5R 정도는 이렇다고 봅시다. 왜 5R이냐고 하면은 예쁘진 않고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부르니까 5R 정도만 이렇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진짜 긴급한 뉴스가 있어요. 제가 기사에 떴습니다. 아, 무료 디스패치에 떴어요. 자, 박수. 자, 일어나. 엄마, 나 성공했어. 엄마, 아빠, 나 떴어. 디스패치. 뭐라고? 나도 깜빵 가냐고? 입만 벌리면? 아, 참고로 부모님 아직 모른다고 했죠. 이거 기자님이 누구지? 기자님 이름이 안 적혀있어요. 어제 디스패치에 써졌습니다. 고마워서 나중에 연락을 좀 드리고 싶은데, 디스패치 형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디스패치 형님. 정수리 막은 이유는 아시죠? 저한테 허락을 받고 쓰신 건 아니에요. 좀 됐어요, 쓰신 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자님이 수능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보다가 어? 이 새끼 뭐지? 이거 얼굴 가리면서 하는데 또 사기꾼 나왔나 보다. 소리면 너무 뒤졌다. 보고 있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기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은 제 수능 한 달 전 영상표예요. 이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심지어 제가 시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도 정말 수능을 괜찮게 봤고 제 친구도 정말 수능 대박이 났고 다른 이제 동생들도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봤다고 하면 수능 때 떡망한 게 아니고 평소처럼 봤다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자랑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왜 그랬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셀카를 잘 안 찍거든요. 아, 진짜 셀카 찍는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해. 제가 맛집 유튜브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찍고 있다가 사장님이 오시면은 다시 또 찍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이렇게 민망해서 못 찍겠어요. 아직 물론 이제 우리 앙금덩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민망해. 나도 사람이야. 아직은 프로 유튜버 아닌가 봐. 이제 그런 사람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어땠겠어요? 창피했겠죠? 모자랑 선글라스 꼈습니다. 사람들이 짝 계란님이야, 어디서 피지컬 계란을 따라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따라하려고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때 이제 머리도 짧았던 이유는 이 머리가 이제 군대 훈련소 나왔던 머리라서 굉장히 짧았어요. 거의 뭐 좀 꿀보기 싫었습니다. 건강하잖아. 다 이거 알죠? 이거 남자는 머리빨인 거 알죠?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은 우리 빈이 형밖에 없지. 원빈이 형. 아무튼 기자님 좋은 그 기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로 수험생들이 은근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보통 수능 끝나면은 바로 구독 취소를 합니다. 아니면은 취소를 안 하더라도 잘 안 봐요. 왜냐면은 이 영상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자기로 하여금 이 수능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잘 안 봐. 어떤 유튜버 분들이 말하셨는데 의대생 공부법은 사기다 이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보다가 뭐 저를 저격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셨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을 해요. 내신 5등급 맞았던 정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에서 기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수학 자체만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고 웬만하면 수학만 알려드렸던 거고 내신 5등급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 똥머리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 실력이 5등급이었어요 남들과 똑같이 5등급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고1 2학기는 근데 고1 2학기 기말을 제가 1등급을 찍어서 평균 3등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일반 5등급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1등급을 찍었던 제가 경험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이제 1, 1학번 선배님들이 수능을 봤죠. 제 윗학년 선배님들이 수능 봤을 때 저도 같이 봤어요. 뽑아가지고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6등급인가 나왔어요. 5등급인가 그때도 돌이켜보면은 아 고3 수능 수학 5등급 맞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당시 5등급, 6등급이랑 같은 선상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다음에 제가 현역일 때 수능 수학 99%를 찍었죠. 1등급이 100점 오면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옛날부터 완전 학살을 하고 다닌 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만 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 디스패치 분이 디스패치의 명성에 걸맞게 아주 좋은 유튜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 오타가 있는 게 이분 앙금덩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땐 자료 때문에 보신 것 같아. 이 의대생이라고 했는데 전 의사거든요. 기사 수정 안 되겠죠? 아, 쏘리. 내가 감히 나같은 학고 유튜버가 무슨 기사 수정까지 바래, 그죠? 배가 불렀어. 좀 컸어. 인정해. 근데 내가 좀 동안이라서 의대생이라고 했나? 입만 벌리면? 네, 영상 보면은 선글라스 껴가지고 동안인지도 모를 텐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독감 예방 주사를 제가 받지 말라 했잖아요. 이제 맞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